이사주는 지난 시간에는 그 액션스타 이수롱 사주를 가지고 통별을 해봤는데요. 이수롱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자신이 이력 그 영화계에 스타가 될 수 있었던 모티브가 마련됐던 성룡의 사주입니다. 홍콩 출신이고요. 배우 겸 제작자, 감독, 그리고 가수까지 했습니다. 음반 집행 이제 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와는 인연이 깊어가지고 자주 대한민국을 왔다 갔다 했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상남도 통영에 명예 시민 자격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통영에 어떤 송영시에서 어떤 사항이 마련이 돼가지고 자격을 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한민국과 인연이 좀 깊은 액션 스타입니다. 세계적인 액션 스타입니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또 자기가 그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스턴트를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수롱도 마찬가지로 스턴트맨을 거의 안 썼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단히 스턴트를 안 씀으로써 실질적인 연기를 한 경우도 있지만 대단히 위험에 많이 처해서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통변은 끝나고 성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자료도 역시 중국책 이 팔자도야라는 여기에 성룡의 사주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주를 가지고 발췌를 합니다. 조금 시리즈로 지금 다음에는 이제 이연걸 사주 뭐 이렇게 주연발 사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정확한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 사주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참 좀 좋은 그런 사주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격을 정하기 어렵고 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를 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진을, 개살주가 진을에 태어났어요. 진월에 태어나면 잡기월이기 때문에 월지 자체로는 격을 못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분할에 을개 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격이 안 나오면 다시 간목, 임수, 기토로도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순서는 이게 1번, 이게 2번. 잡기월은 여기가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즉 말하자면 사연일 수도 9일, 3일, 18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힘이 되다. 여기가 힘이 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수를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없을 경우에는 다시 이게 4번, 5번, 6번 순으로 잡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봉이 투간이 아닌 경우에는 투간된 것 중에서 강한 것으로 격을 잡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정확하게 봉기가 투간이 되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 현재까지 올라오니까 이 진월이 이게 모강지절이에요. 목이 왕성한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무토가 봉기라고나 하나 목이 왕성한 모광지질이기 때문에 간목한테 격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경로만 놓고 보면 무토가 봉기 투간이지만 이 경우는 격을 상간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또다시 여기서 경금이 튀어나와가지고 경금이 간목을 정리를 함으로써 무토가 자유로워짐으로써 이 사주는 무토가 다시 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 격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주는 격이 뭐가 되느냐? 이게 정관 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졌어. 자, 그래서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출세할 수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 의미는 격이 일단 정해지면, 격이 결정이 되면 격이 성격대로 부자다 이거예요.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다. 그래서 격이 결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성격된 사주인지 합격된 사주인지를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관격의 성격 요인 중에 제일 첫 번째 용신은 인성이다. 항상 격이 상한 것은 용신이 되는데 길격은 가장 좋은 용신이 격이 생한 것이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관이 생한 인성이 용신이 된다. 그 이유는 정관을 식신상관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은 편인 정인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성을 용신할 때는 항상 재성이 없어야 합니다. 식신상관이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식신상관이 있는 것은 인성이 이미 식상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재성은 인성이 또 꼼짝 못하는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된다. 자,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으로서 정관을 도우니까 이걸 용신하고 이때는 또한 인성이 있어도 되는데 인성과 떨어져 있어요. 예.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정말 장애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이 월간에서 만들어지고, 한쪽에는 재성, 한쪽에는 인성, 이와 같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둘 다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 고전을 보면은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부귀. 고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임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지 않을 때 좋아요.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면 인성이 많아질 것 같아도 재성한테 이미 인성은 제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운에서는 못 막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관과 합하는 경우. 자, 정관이 일관과 합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음일관의 경우에는 일관과 합을 합니다. 일관과 합을 합니다. 양일관의 경우에는 재성과 합을 하고 음일관의 경우에는 정관과 합을 한다. 그래서 부부지합이 됩니다. 일관 끝이 되면 돼요. 지금 이사주는 일관과 이와 같이 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신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일관과 합을 한 이 상태가만 돼도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자, 관사 혼잡이 오는 경우. 관사의 혼잡이 오면 이 세상에는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이 둘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임금이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격이 정관격이면 반드시 정관을 남기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라는 것도 정관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합사를 하고 그죠? 정관을 남기는 유관, 합사 유관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시 합사를 안 되면 그살하고 합사는 편관과 합을 하는 것을 합사. 양일관에는 양인하고 합을 하고 편관이 음일관에는 상관하고 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사하고 정관을 남겨주는 쪽으로 되면 좋다. 그 다음에 그살하고 정관을 남겨주는 쪽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정관격의 격이 만들어질 때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정관격의 격이 되면 대단히 좋은 사주가 되고 굉장히 부귀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격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우리 격들을 보면 7번, 8번, 뭐 9번까지 가는데 정관격은 이와 같이 몇 개 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6번에, 굳이 여기에 다 설명이 됐지만, 6번에, 상관 경관이라 하더라도, 인성이 있으면 성격. 인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성룡의 사주에서는, 상관 경관을 했어. 이게 지금 상관이잖아. 상관 경관인데 이게 인성이 다 버티고 있어. 그래서, 인성이 상관을 정리하고, 정관을 깔끔하게 건져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죠. 단지 한 가지, 일간이 좀 신약하다는 의미인데, 일간이 신약하더라도, 개수가 월지에 통원했다. 자기 가장 힘있는 월지에 통원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 물론, 사지기는 하나, 신금에도 통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신형도 되고, 사신합도 되는데, 합도 되는데 이와 같이 사신 합을 하면서 이게 또 수로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신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약은 가지고 있지만 불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갑오생은 말띠인데 예전에 갑오생 지금 60 넘은 갑오생들은 예전에는 백말띠라 그랬어요. 백말띠. 예? 여자가 55년생인가? 54년생이 백말띠 거예요. 54년생이 갑오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백말띠라 그랬어요. 요즘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마야, 청마. 요즘에 청마 이렇게 얘기해요. 몇 년 전에도 갑오년이 지나갔는데, 청마의 해를 맞아서 이걸 감복을 풀 청식으로 보고 말로 봤기 때문에 이거 청마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걸 백말띠라 했어요. 그럼 무슨 왜 옛날에는 이걸 백마라고 했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백말띠냐 뭐 이런 것을 따질 때는 나보 모행을 예전에는 기준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보 모행을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을 몰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나보 모행 나부모의 갑오년은 뭐에 해당되냐? 사중금. 사중금에 해당이 되고, 이 금은 또한 백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갑오신 사람을 백말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백말띠라고 보는 게 맞지, 청마, 뭐 이런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로를 한번 볼까? 물로를 보기 전에 이제 격이 성격대나 박격대나를 볼게요. 자, 정관격에 일단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있고, 정관에 재성이 없어요. 자, 이 항목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관 정관을 했는데 인성이 있어요. 이 항목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이 사주는 또 여기도 해당이 되네요. 일관과 합을 하는 이 경우도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정관격에 몇 가지 갖추기도 힘든데 한 개라도 거기 맞추기가 힘든데 이 사주는 세 개가 다 성격될 수 있는 요인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울로를 볼게요. 울로를 보면 자 경금, 신금 이 갑목만 알려주면 돼요. 갑목이 자기 친절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좋은 의미예요. 자, 임수가 오니까 일간을 강하게 해서 좋고 개수가 오니까 일간을 강하게 해서 좋습니다. 개수가 왔을 때, 임수가 왔을 때는 이게 합이 풀리기는 해도 합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무토가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경금이 갑목을 날린다 이거예요. 화음만 안 오면 돼요. 이 지금 여기 화음이 오잖아요. 이 화음이 와가지고 경금을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갑목, 을목도 좋은 의미예요. 와가지고 경금한테 깨지고 나가 을목도 이게 귀신이잖아.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운에서 들어와가지고 깨지고 나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자, 을목도 마찬가지 여기서 합을 하고 아 이때는 안 좋네요.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자, 을목이 들어와가지고, 을목이 들어와가지고, 69세. 지금 현재 성룡님 몇 살이냐면은, 1954년생이에요. 그래서 65세에 해당됩니다. 65세에 해당되는데, 을목이, 자, 을목이 들어오면, 경금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경금이 갑목을 건드리지 못해요. 하, 그래도 좀 괜찮, 을경 합금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제가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때는 좀 삼각표에 들어가겠다, 삼각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병도는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이때는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이때는 전반이 날아가면 나이가 먹으면 굉장히 아플 수 있고요. 이때 성룡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물론 뭐 되기는 합니다만. 자, 지지로 보면 지지에서 크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때도 좋은 놈들입니다. 인성운이니까 어차피 경금이 여기서 생을 해주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이 인성이 일간이 심각해도 인성이 바로 옆에서 생하는 하고 좀 떨어져서 생하는 하고는 인성의 역할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절대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자기 통원체들이 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 계수 들어왔죠. 이때도 결국은 일간이 강해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좀 괜찮은데 이때도 일간의 글록을 만들고 들어오니까 괜찮은 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운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운들은.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어려웠다. 이렇게 수리가 됩니다. 어려웠다. 자, 어려운 이유는 성령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집안이 대단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무술하고 연기를 하는 학원 비슷한데 맡겨졌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이것까지 믿고 살아라. 성령이 뛰어난 그 연기력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술은 인성과 상관 직상이에요. 직상. 예술에서 인성에서도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고 식신상관에서도 예술적 감각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예천행이 상당히 발달합니다. 특히 천간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지지에서 여화 같은 게 있으면 지지는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항상 천간은 양이요 동한다. 지지는 음이면서 고요하다 그래서 참 가만히 있다 그랬어요. 지지는 활동성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것을 쓰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산에 맡겨져가지고 중국 희극 연극학원이라는 데 맡겨져가지고 아침 10년간 있잖아요. 10년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술 연마하고 연기 연마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잔뼈가 부었답니다. 그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원에서도 어렵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성이 누구냐면 우점원이라는 서성이었는데 이때 만난 사람이 또 우리가 홍콩의 영화배우, 좀 뚱뚱한 영화배우 있잖아요. 홍금보도 이쪽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만난다고. 이제 성룡이 이소룡 영화에 스턴트 겸 뭐 엑스트라로 같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성룡 영화 용쟁호투에서 이소룡이 잘못 가격을 해가지고 성룡이 굉장히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소룡
자주 통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때부터 이소룡을 자기가 하는 영화는 항상 출연을 시켜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밀어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영장호트는 아니었지만 다른 영화에서는 성룡이 두개골이 함몰된 정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열성적으로 영화를 연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성룡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소룡이 1973년도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자, 이소룡이 액션 영화에서 액션 무술 영화의 어떤 절대적인 그 위치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소룡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소룡을 대를 이은 스타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급한 액션 영화들이 판을 치게 됐는데, 이소룡이 이제 죽고 나서 성룡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룡이 24살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치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저도 이거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 다닐 텐데, 직원 영화에서 코믹하고 무술을 섞어가지고 이 대히트신,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히트를 침으로 인해서 이제 스타의 반열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무슨 대운이냐? 이 경금 대운입니다. 감옥으로 확실하게 한 번 더 날려줬다. 경금이 여기서 멀어서 좀 끌적지근하게 멀었지만 그런 걸 정리를 했다고 보지만, 이때 확실하게 한 번 날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성룡이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로 관련됐고 쭉 운이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오거든요. 이러면은 재산이 수천억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운에서 한 번씩 꺾어 들어오면 벌어놨다가 까먹고 벌어놨다가 까먹고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모인 재산이 별로 없지만, 이와 같이 거침없이 이 시기를 거침없이 오게 됩니다. 이 거침없이 오게 되는 이 50년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룡의 재산이 하나로 계산하면 약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전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사회 한응하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액션셔터, 이소룡의 계보를 잇는 액션셔터 성룡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고요.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영걸 사주를 다시 한번 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걸, 주윤발 이런 사주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시리즈 개념 같은데 기대해 주시고 그때 다시 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콩의 액션스타 이소룡의 뒤를 잇는 액션스타 성룡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해 보았습니다.